안녕하십니까. 광명생육병원 김과장이 이번에는 업무에 대한 내용 말고 음식에 대해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내일은 저희 그 와이프가 아기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인데, 미리 미역국을 좀 끓여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미역국 만드는 거 한번 구경해 보시죠. 지금부터 미역국을 제가 만들 건데, 일단은 그 레시피대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몇 그람이나 이런 부분을 저울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쟀어요. 일단은 우리 미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주먹 정도,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200g, 그다음에 뭐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 기타 등등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끓여볼 텐데, 제가 작년에 와이프 생일 때 한번 끓여보고, 그다음에 끓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끓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참기름 먼저 좀 넣어서 우리 고기를 먼저 볶아볼 거예요. 참기름은 우리 고소하게 한 3스푼 정도. 아, 불안.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자, 우리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끓기 시작해서 고기를 좀 볶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볶을 건데, 고기는 이렇게 좀 익고 잘 노릇노릇 해질 동안 이렇게 잘 휘저어줘야 됩니다. 밑에 붙으면 안 되니까. 우리 밑에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기는 잘 휘저어 주시고요. 고기가 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우리 여기 미역을 넣고. 미역은 물을 제거하고요. 참기름은 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참기름은 우리 한 숟가락 정도 좀더 넣어주시고요.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자박자박한데, 이쪽에 조금 물기가 조금 없어질 때까지 좀 계속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잘안 볶아지네요. 그리고 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물기가 조금 없어지면 이제 간을 좀할 건데, 간은 간장하고 우리 그 소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일 때는 우리 간은 간장 한 2개 정도 저는 넣습니다. 2개 넣고, 그다음에 소금, 설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반 숟가락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나중에 간을 봐가지고 조금 소금 간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간이 안쪽까지 잘 배일 수 있어가지고. 일단 레시피에 들었습니다. 제 레시피는 아니고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우리 그 백종원 선생님 그 레시피로 하는 거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면서 업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런 정도 간이 조금 든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이제 꽤 오랫동안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 넣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 끓이는 거는 제가 한 5인분 기준 정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많이 잡고 어느 정도 잡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언제 원래 예전에 끓였을 때는 이제 쌀뜨물 있어가지고 쌀뜨물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냥 맹물로 하는 걸로. 자, 이제부터 지금 계속 끓이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물이 좀 많아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으로 해야죠 요리는. 일단 요리는 감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끓여보고요. 끓여본 다음에 이제 맛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고향의 맛 다시인을 갖다 넣고 좀 끓여야 됩니다. 없이는 안 돼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미역국이 끓을 동안 제가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약 계란장인데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란을. 그래서 계란 그 마약 계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란장 만드는데 일단은 계란이 익어야 되니까 끓기 시작하고 한 6분 정도 있으면 반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분 정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일단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이제 그 조금씩 끓고 있어가지고 우리 끓는데 6분 정도면은 다 그 반숙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에 맞춰 놓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계란이 익는 동안 야채 이제 채소 요 손질을 할 건데 지금 그 우리 마약 이제 계란장에 들어가는 게 원래 홍고추도 같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홍고추는 그 하나 그거 하자고 사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양파하고 그 파 정도만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색감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파 중에도 이제 색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파란색으로 좀 같이 넣도록 할 건데 일단은 와이프가 그 양파를 잘 안 먹으니까 양파를 좀 넣을 거예요. 양파를 넣을 건데 양파가 우리 그 깍둑썰기라고 해야 되나요? 깍둑썰기에서 넣을 거거든요. 잘 썰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깍둑썰기 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따 들어갈 때 같이 좀 들어갈게요. 네, 다음은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6분이 지났기 때문에 끄고 요거는 이제 식혀서 이제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식힐 때는 저기 찬물로 한 번에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찬물로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깔 건데 찬물에 식혀놔가지고 이런 데가 조금 물렁했었나요? 네, 아까 삶은 거를 이제 닦아가지고 두 개 이제 그 넣는 데다가 넣어놨어요. 나눠놨는데 지금 이제는 간장을 넣을 거예요. 간장을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 간장 1, 우리 물 1, 1대1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아까 해놨던
다져놨던 우리 양파하고 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단맛을 좀 넣기 위해서 올리고당 좀 들어갈 겁니다. 네. 요 컵으로 계량을 할 건데 요두 개로 요게 가득 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요 안에 그 들어가는 게반 정도 차요. 반 정도 차면 반 정도 채우고 나서 다 밀봉을 해놓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숙성을 4시간 정도 시키면 안쪽으로 빨아들이니까 그러면 딱 맞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넣을 건데 요거를 좀 먼저 섞어 놨었는데 여기다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짜서도 안 돼요. 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반이 아니네요. 좀 이제 밀봉해서 이제 그 냉장고에 우리 4시간 동안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봤는데 남자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만들어주면 요 하나씩 꺼내가지고 간장하고 같이 밥하고 비벼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밥도 안 먹던 것도 먹게 되니까.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내일 조리원에서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나오면 와이프가 밥 먹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계란장하고 지금 그 미역국 같이 만든 거거든요. 잘 활용해서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따 미역국까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아, 자, 이제 우리 미역국도 다 됐거든요. 미역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이게 끓인 지 거의 1시간 정도가량 지금 됐어요. 짜잔,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맛을 봤을 때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 소고기가 꽉 우려져가지고 맛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끓이고, 이제 내일 와이프 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왔을 때또 끓이면 또 맛있겠죠? 끓이면 끓일수록.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어떠셨습니까? 아, 지금 제가,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미역국하고, 우리 대표적인 미역국하고, 그다음에 마약 장조림, 예, 마약 계란 만들어 봤는데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한 2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찍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지만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전년도에는 사무적인 일로 이제 김과장 광명새우병 김과장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육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우리 궁금해하시는 우리 행정적인 그런 것도 같이 브이로그 같이 할 거긴 하지만 일단은 육아에 조금 치우쳐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초보 아빠긴 하지만 알아보고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광명새우병원 우리 김과장, 우리 광명새우병원 우리 화이팅!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